옛날에 로마의 황제와 나비가 있었어요. 이 두 사람은 생일이 같아서 친하게 지냈어요. 하지만 두 나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는 나비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편지로 물어보곤 했어요. 어느 날 황제는 나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. 내가 성취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테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. 하지만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성취할 자신이 없어요.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을까요?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서 랍비가 대답을 보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랍비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답을 했어요. 랍비는 자신의 아들을 무등을 태워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어요. 사자가 돌아와서 황제에게 말했어요. 랍비는 편지를 본 후 아들을 무등을 태우고 아들로 하여금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.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황제는 이 행동을 보고 깨달았어요. 먼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자유관세 도시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뜻이었어요. 또 다른 날 황제는 랍비에게 또 질문을 보냈어요. 나라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? 랍비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어요. 잠시 후에 또 다른 포기를 뽑아왔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포기를 뽑아왔어요. 황제는 이 행동을 보고 깨달았어요. 적들을 한 번에 모두 처리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제거하라는 뜻이었어요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이나 글로만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. 랍비는 황제에게 말이나 글 없이도 자신의 지혜를 전할 수 있었어요.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.